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아침 7시 35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또 종가매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스피는 2570포인트로 내려앉았고, 또 코스닥 또한 900포인트,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9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더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차트에 보는 것 같이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까지 치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연일 한 2주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 또한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소매물가 지수가 치솟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완전히 하락을 하고 우리 시장에 오늘 그 영향이 올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금리를 더욱 올릴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이 우려가 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까지 다 영향을 미치면서 1%대 이상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사치를 크게 웃돌아가지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FED가 추가 긴축 요인으로 작용해가지고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또 요인이 생겨가지고 이와 같이 뉴욕 증시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20%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 환율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고요. 지금 대선 예비 후보가 아르헨티나의 대선 예비 후보가 아르헨티나 화폐를 없애고 달러를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도 폭등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치가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제 별세를 해가지고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18일을 앞두고요. 오늘 16일인데 내일 아마 발인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떠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정례화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앞으로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잼버리 사태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파행,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질의가 있을 걸로 보여가지고 이게 오늘 가장 큰 이슈의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 기온 제가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24도인데요. 아침부터 가을 바람 같이 역시 8.15가 지나면 8월 15일이 지나면 여름이 좀 꺾이는 듯한 이런 그 날씨가 계속 진행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어제 8.15 지나니까 오늘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바람 자체가 벌써 가을 냄새가 납니다. 아무튼 그래도 낮에는 체감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래도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날씨입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죠. 지금 현재 중국이 경기 회복에 약발이 받질 않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장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국 상해 지수가 열리면은 여기가 우리 기준점이 될것 같은데요.
부동산 위기도 지금 또 내수 위기까지 경기 둔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20억 넘는 인구를 떠받치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바로 내수 경기인데 이거마저 지금 거대 부동산 디폴트 염려 때문에 또 금융권의 부실 위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완전히 겹친 데또 덮친 격으로 이렇게 그 경기 전망이 비관적인 상황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증시 또한 지금 초전도체 그리고 바이오 뭐 이쪽에다가 지금 눈을 많이 돌리고 있지만은 이 시중에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몇 가지 종목들 뭐 초전도체 파워로직스 같은 거 그리고 이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신성 델타테크 서남 이런 종목들 LS 전선아시아 일부 종목에 그냥 편중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2차전지 이후에 초전도체까지 그 이후에 지금 또 바이오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금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차전지 대표 이런 종목들이 한 2주 사이에 시총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포스코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엄청 빠졌는데요. 포스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부 고점에서 지금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 밸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금리가 상승한다 그랬을 때 완전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2차전지의 이 광풍이 멈추고 완전히 2차전지 관련주들 시총이 징발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소비 회복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명동 같은 경우에는 명동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명동 골목이 저녁에는 꽉 차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아서는 중국이 계속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지금 3개월 연속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체 관광에 빗장까지 열면서 부진했던 우리 국내 소비 활기를 찾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헝다 사태보다도 더 위험한 중국의 지금 비구이위안발 부동산 이런 부동산발 퍼펙트스톰 조짐까지 있어서 아무튼 금주도 또 오늘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세 종목의 관심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아난티 그리고 휴마시스 또 신성ENG 이렇게 세 종목을 관심 있게 지금 보는 우리의 관심주다라고 보시고요. 오늘 테마로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LK99의 진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초전도체가 2차전지 광풍 이후에 지금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 테마인데 아직까지는 뭐 서남이라든가 이 관련주들 또 이와 같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경고도 그렇고 파워 로직스도 그렇고 이와 같이 상한가 행진입니다. 덕석이라든가 이런 종목까지 모두 모비스도 그렇고요. 전부 지금 상한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양자암호도 그렇고요. 상온에서 초전도체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 개발도 이렇게 그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로 우리가 얼마 전에 대응했던 우리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리로 또한 양자 컴퓨터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음료와 관련해 가지고 삼양식품이 정말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삼양식품과 관련해 가지고 또 빙그레도 그렇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뚜기도 그렇고 이런 그 식음료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하나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로봇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그 로봇 산업에 부흥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티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연일 상승을 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이 금주의 화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발 크루즈선 53척이 제주도를 지금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중국의 우리나라 관광객을 풀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요. 또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여행, 또 항공, 의류 뭐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되니까 중국이 금주에 화두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와 같이 부동산 사태, 또 중국의 경기 침체, 또 중국이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내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음향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중국의 부동산 이런 그 디폴트 사태, 금융 위기 염려 이런 것들이 금주의 화두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좀 저조한 이런 그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요. 몇몇 지금 대형주 중심의 이런 그 테마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소 개별 종목들은 아주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오늘 소극적으로 아주 조심스러운 또 접근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아난티 그리고 슈마시스, 신성 ENG 이세 종목의 관심주를 갖고 오늘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